AI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며 전남의 유명 철새 도래지가 폐쇄되면서 애꿎은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데다 지역 축제마저 잇따라 취소되면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지난달 21일 폐쇄된 순천만 습지 입구입니다. 겨울 철새를 보러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던 시끌벅적한 풍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식당은 텅텅 비었고 아예 문을 닫은 점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AI로 순천만이 폐쇄된 건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뭐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번디 사람 많아요. 전멸, 전멸. 철새 관찰로가 있는 강진만과 해남 고천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예 문이 전화 자체가 없습니다. AI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문 필요 없어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AI 확산을 우려해 영암과 완도, 해남과 순천은 내년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올해도 강행하려고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축사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올해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AI 사태는 상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해맞이 풍속도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